2021년 9월 19일. 오늘은 직경 가로세로 17cm 금화교 꽃이 확인되었습니다. 3일 전에 17일 날은 17cm, 18cm, 최고 큰 게 20cm 였는데, 오늘은 17cm, 이것도 큽니다. 가로세로. 대단합니다. 이 가을 추석 직전에 이렇게 이런 대형 꽃이, 금화교 꽃이 발견되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. 20cm도 발견이 대단하고, 17cm, 18cm, 19cm, 20cm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. 지난 17일에는 20cm, 17cm, 19cm, 18cm가 20cm가 하나고 18cm가 세 개인가 되고 17cm가 다섯 개인가 되고 18cm가 다섯 개고 17cm가 세 개인가 뭐 두 개가 됐습니다. 하여튼 거의 11개가 대형 꽃이 발견되었었는데 오늘도 아주 대단합니다. 이거 17cm도 대단한 겁니다. 보통 꽃이 커야 가로세로 15cm, 14cm인데 이거 참 대단합니다. 풍산 게르마늄 토양 계량제, 각종 미네랄이 함유된 토양 계량제를 뿌려서 그런지 저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작년에 유박하고 태비만 뿌렸을 때는 이렇게 큰 대형 꽃들이 안 나왔었습니다. 대단합니다. 대단해. 이것도 앞으로 이제 유박하고 대비만 복합 비료만 했을 때 크기가 어떻게 나오고 또 여기에다 토양 계량제 풍산 게르마늄을 첨가해서 재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작년에 보지 못했던 대형 꽃들이 이렇게 피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. 하여튼 대단합니다. 대단해. 대단합니다. 대단해. 푸른 가을 하늘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